예, 짐을 넣으시죠. 짐을 여기 넣어버려. 정말 빨간 모자 썼냐고요? 네. 아침에 바다 보는 맛이 그냥 있구만. 지금 아침 아니야, 오빠. 저녁, 점심이야. 누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12시 출발했어. 난 그런 말 기억이 안 났어, 오빠. 근데 오빠, 좀 추리님 귀엽다. 근데 털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야, 쪘어. 빼야 돼, 이제. 오빠, 내가 헛개차랑 다 사놨어. 됐다. 어디로 갈까? 여기 뒤에 예원이라고 이때 아, 사장님. 아, 예원. 알아? 예, 알지. 아, 어제, 그러면 따라갈게. 어제 예원 저기 예원 가서 먹을만 했었는데. 진짜? 그래. 가자고. 어. 일로와, 일로와. 근데 오빠, 어? 그 모자를 셋이 좀 같이 써도 되게 좋았겠다, 그치? 누가 돈 주고 산 거야. 어, 그니까 말이야. 너무 귀여운 모자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셀카봉을 빡세? 어렵게 되냐? 오빠, 그걸 어떻게 잡는 거야? 셀카봉? 잠시만. 아이고, 이거 야방 해봤어야지. 아, 잠깐만. 꺾어. 야방 해봤어야지. 아이. 이게 어렵게 잡는 거야? 굉장히 불편해. 아니.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야지. 아니, 여기 왜 늦었냐면, 호텔 그 어제 지배인분이 시청자셨잖아. 근데 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나올 때 청소를 딱 해놓고. 오, 오빠, 거. 나도. 나 그래서 나 싹 그냥 다 치워놓고 나왔어. 어머. 너야, 어. 잠은 했잖아. 쓰레기라도 다. 잠만 자다 나와가지고. 근데 어제 먹은 거랑 치우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와, 거기를. 분리수거 해가지고. 아니, 어제 너무. 나 역대급으로 웃었다, 루미야. 진짜? 아니다. 어제 너무 웃겼죠, 여러분들? 나 너무 재밌었어.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어제 갑자기 입문 트여가지고. 그니까. 어제 역대급, 아니까. 그러니까 너가 봐도 어제 네가 좀 웃겼어? 아니면 원래 평소에도 그 정도 해? 저요? 어. 원래 좀... 그러고 살아요. 네? 원래 그러고 살아요. 아니. 만난 거 아니야? 예원 어제 근데 어제가 특히 더 재밌었어요, 어제가. 어디가 특히 더 재밌어? 근데 예원 알고 가는 거야? 어, 이거 봐. 아, 똑똑하네. 자, 안쪽. 아, 나 너무 웃겼어, 진짜. 너, 날 재밌었어. 오빠, 나 오늘 약간 내가 역행 같았어. 오늘? 왜? 왠지 알아? 왜? 나 방송 키자마자 어제 왜? 내가 뽀뽀한 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놀리더라. 역행. 뽀뽀했어? 안 했어. 근데. 아, 그래? 응. 근데 나 놀리더라. 그래서 나 약간 역행 취급 당했어. 이게 뭔 소리야? 있어. 뽀뽀는 비밀이야. 야룸이랑 내가 있잖아. 네. 저희 둘이 했는데 저희 뽀뽀한 사이입니다. 근데 야룸아. 네. 우리들이 뽀뽀했는데 네. 짤 하나 안 올라온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아무런 언급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뭐 자신을 안 하면 되죠. 아니야. 아무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런 것도. 근데 어제 저기 다들 취 어, 예원 저기네. 다들 취했어? 어. 다들 술 너무 잘 먹는다. 에이, 근데 적당히 먹었지, 솔직히. 그니까. 술을 아예 많이 안 샀잖아. 그니까. 그게 진짜 신내였어. 나. 아. 애초에 내가. 아, 나 그 전에 많이 먹었구나. 그래. 거기서 많이 먹었어. 왜냐면 너가 약간 소주로 달렸어, 계속. 오늘은 몇 주 휴일이지? 화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 정기 휴일이 뭐? 휴일 아닌데. 현진이냐, 이 오빠? 뭐야? 이때 넷째는 뭘 파가셔 보네. 뭐 이렇게 많이 쉬어? 둘째 주, 넷째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어버린다? 뭐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쉬시지? 일로 가면 제일 반점 있어, 일로 와. 오케이, 오. 울진을 거의. 어, 현진이다. 울진을 다 알아보셨는데? 꽃게 모자. 와. 울진을. 비빔짬뽕 안 먹어봤지? 어, 맛있겠다. 비빔짬뽕 그거 저기, 맞아, 이쪽이 유명해. 어, 진짜? 어, 경북. 저기, 울산, 대구, 이런 데서 유명해. 거기가 경북이야? 몰라? 몰라, 나도. 경상남도? 아, 그럼 경남인데. 경남인데? 뭐야 왜 어디가? 아 비번방 킬러가 아 귀엽네 이렇게 비번방 키는 거 어 귀여워 야 비빔짬뽕 한 입 먹는 순간 진짜 사르르 그 정도일까? 아 먹었는데 진짜 제발 속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어
좋겠다. 허리 깨고 있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아, 대구는 대구예요? 경북 이런 게 없어요? 아, 대구가 그런 게 없다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요? 너 키 몇이야? 154. 아, 진짜? 너 뭐야? 157. 너? 아닌데? 어, 아닌데? 157인데? 아닌데? 이상한데? 어, 뭐야? 오! 오, 이렇게! 야! 그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나왔죠, 여러분들.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인가? 부터 이제 24시간이야. 진짜요? 음식점 맞지? 헐!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네? 오, 그거 진짜 대박. 그것도 10인이고. 24시간. 어, 진짜 바로 가버리네. 노래방 뭐 영화관 뭐 헐. 음식점 다 헐. 어, 헬스장 연애해야겠다. 다들 어, 왜 그렇게 그럼 달리라면 빨리 만들어야겠네. 근데 이렇게 치면 뭐 귀엽다네. 아니 너무 이거 세트 예뻐. 응. 아니 너 것도 귀여워. 근데 고맙다. 근데 삼각수련파가 신랑이긴 하네. 신랑이 독자가 독자는 어제 대리 불러서 바로 갔죠. 야, 야루마. 네. 너 속 안 좋아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한 말이. 네. 같이 안 가면 넌 어떻게 가려고 그랬어? 버스요. 근데 버스에서 막 토하고 올 수 없잖아. 봉지에다 가야죠. 봉지에다 간다고? 우리 차 버스 그거야. 이구나 버스가 나는 저번 작년에 올 때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없더라고. 진짜로? 근데 시간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간. 애매한 시간. 동서 있는 거 4시간 걸리는 거 있더라고. 와, 아, 4시간? 4시간? 순대 감자탕. 비빔장보다 5그릇 먹을 수 있어. 양이 엄청 많아 거기. 아, 강릉 가서 KTX 타겠다. 버스 탈 바엔 이러네. 아, 여기 강릉이 더 가까우니까. 야, 너 근데 해장인데 국물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가서 딴 거 먹으려고 해요. 딴 거? 없어. 네? 그거 먹을까요? 비빔짬뽕이랑 비빔짬뽕 밥. 네? 그리고 탕수육. 거기는 국물 있는 게 없는데. 아, 진짜요? 어. 괜찮아요. 먹어보죠. 그러면은 이게 먹을래 그냥? 오, 미치겠다. 좋아요. 가져와. 엄마. 그래, 국물 있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래. 네. 네. 저기 안되겠다. 야루미 해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찌개 먹을게요. 사장님께 시켜먹을건데 카메라 잠깐만.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그 저희 해장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죠? 저희 김치찌개밖에 안하는데. 아, 찌개만 하는데. 오, 좋다. 네. 찌개 3인분으로. 네네. 오, 단일 메뉴점이 오히려 좋지. 보이는 것 같아. 맞아.
있습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면 딱 하나만 하네. 딱 하나. 김치찌개 전문점. 이런 데가 좋지. 내년에 오면 비빔짬뽕 먹어봐야겠다. 비빔짬뽕 먹어봐야겠다. 헐, 여러분들 에드블룸 어디서 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에드블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 에드블룸 왜 이렇게 많아요? 배터리 충분하니? 69%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김고기 임님님 감사합니다. 로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69% 감사합니다. 저 주려고 모은 거라고요? 헐. 벌룬단이라고요? 어머. 네. 여러분들 방제 뭐라고 할까요? 밥 먹는 거 쓸게요. 이름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회장. 회장이라고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더디님님 감사합니다. 머문단 감사합니다. 어머, 여러분 진짜 에드블룸 왜 이렇게 많으세요? 대박. 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웰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찬 나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보시고 싶으시죠? 와. 와. 감사합니다. 마스크 이제 벗어도 돼요? 근데 아, 여기 있다. 메뉴를 아직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룸이 화장실 갔어요. 애 벌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마스크 벗을 때마다 좀 수치스러워요. 제가 살짝 마기꾼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밥은 살게요. 와, 미쳤다, 여러분. 이게 대박이다. 대박이다. 미쳤다. 여러분들. 얼른 드시기 전에 반찬 하나만 먹어볼게요. 아침에만 나오는 거예요? 맛있어. 콩나물. 회원분들 다 오시면 그때 또 부르셔야 돼요. 네. 아, 네네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1인분들 오시면 필요하고 하는데 그냥 미리 켤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약하게 켰어요. 여러분들, 살이 넣고 싶은데 마음대로 시켜도 될까요? 어른이 안 시켜주셨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더라요? 미역이요? 아 미역 좀 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거 어묵볶.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혹시 저 빼고 다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왜 안 와? 아니 루미 화장실 갔어요. 브랭스터 어서 오세요. 다른 가게에서 수비사 중이라고요? 아 잠시만 루미랑 사리 시키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리가 뭐냐면 소시지 라면 두 분데 그거 모듬사리 해가지고 넣을까요? 아 들어있는데 근데 돌살 왜 안 빠지냐고요? 둘이 키스 중이라고요? 아니죠. 진짜 죄송한데 야름이 최근 어디 갔어요? 라면? 라면 벌써 넣는 거예요 근데? 밥 있는데? 아 루미야 솔직히 라면 사리 넣어야 되지? 넣어야지. 근데 지금 넣으면 안 되지. 아 그래 고마워. 아휴 빨리 앉아봐. 도망갔어. 너랑 키스 중이라는데 사람들이? 너랑 키스 중이래. 최군이랑 너랑 지금 키스 중이라는데 어때? 아 맞다. 뭐야 바보. 타이밍 맞춰서 오네 둘이? 어 아니네. 같이 있었나 봐요?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찍어드립니다. 아 내가 맛없게 찍었구나. 카메라가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관광 모드 쓰면은 넓게 볼 수 있어. 자 어때요? 니네 지금 안 보이죠 화면? 나 이걸 볼게. 봐봐. 관광 모드 쫙 이렇게 하면 3, 2, 1. 우와. 이렇게 넓게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엄청 좋게 나온다. 어, 먹방 할 때도 좋아. 아니야. 정말이야. 먹자. 와 이게 깊. 아 이걸 말한 거네 이제. 이제네. 찌개 전문점이라서. 와, 와 미쳤다. 조이하세요. 완전 뜨겁다요. 브랭스톤님 지렸다리.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식사하게 받아보네. 진짜? 브랭스톤. 우리 이사님이셔. 아, 맞아? 냉이사님. 안녕하세요. 야루미가 언니야? 동갑인데? 너 동갑이야. 너. 이런 거 영광이지? 네 당연하지. 국물 좀 많이 어 국물 많이 넣을게. 내려놔. 네. 뜨겁겠다. 뜨겁다 너 이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네. 잘 먹겠습니다. 뭐 살이 필요하면 얘기하자 추가하게. 네. 수빈이가 들어왔네. 저 코끈형이냐? 어. 너 죽을래? 너 왜 여자친구 소개 왜 안 해줘? 아니 쟤 도라인가 봐. 어? 뭐지? 쟤 그 쇼케이스 그거 내가 MC 보는 조건으로 여자친구 소개받는 걸로 했거든? 어. 쟤 너 도라인가 봐. 안 해줘. 아니 왜 그러냐 너? 어? 너 걔 사람을 기만... 당황했어 지금. 어? 왜 이렇게 기만하냐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고소할 거야 진짜. 아 또 계란 후라이 봐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아 고마워. 어, 뭐야 스윗하다 너. 아 좋다. 와. 아 울진아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네.
어제 그 낙지 그것도 맛있던데. 낙지요? 낙지가 뭐예요? 어제 보쌈? 어제 우리 먹었던 거. 아, 보쌈도 맛있었어요. 이쪽이 더 맛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음식은 다 괜찮아.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 미쳤다. 아, 칼칼하게 좋아. 설탕 돼? 응. 맛있다. 아. 그리고 여기 분들이 다 어딜 가든 반겨줘. 어딜 가든 다 반겨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시골 감성. 맞아, 맞아.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팬가입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 응, 네, 감사합니다. 되게 착하죠? 또 어제 주연 고생 했는데. 와, 진짜 어제 끝까지 말을 되게 착하게 한다. 많이 배워갈게. 술 먹으면 나쁘게 말하지. 둘이 처음 먹어요? 응. 어제 친구 먹었어요. 맞아. 다행님, 모둠살이 하나 넣어주세요. 네. 너무 맛있어. 팬가 감사합니다. 나는 독자가 되게 순수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아주 영악하더만. 깜짝 놀랐어. 갑자기 간접 매력이죠. 아, 근데 여전히 여기도 아침에 바다 봤지. 네. 사진 엄청 찍었거든. 보여줘요. 경고도 백팔까지 엄청 많이 해주신다. 헐.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풍경 지렸지. 아, 근데 호텔 뷰가 화장실 뷰를 보긴 했어? 못 봤지? 나 우리 화장실 뷰가 없었어. 우리는 이거 이렇게 했어야 돼. 창문 커튼 치면 있었어. 미쳤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진짜 이쁘다. 아, 무슨 드라마 같아.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 같아. 응. 네, 감사합니다. 육수가 도와줄게요. 아, 네. 아, 너무 맛있다. 너 되게 잘 먹는다. 나 이거 식욕이 왜 이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감사합니다. 살살 끓여 놓을게요. 네. 그럼 바로 넣으실 거예요? 넣을까요? 네. 네, 넣으실 끝.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 왜 이래? 맞아,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깨끗한 것 같아. 전체가 좀 마을이 다 깨끗해. 맞아. 아쉽다. 돌지 가서 좀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나 좀 돌아다녔지만.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가 제일 많이 쓰셨어요? 다. 다? 그 중에서 제일 꼽는 거 없이 다. 나 근데 비빔짬뽕은 늘 독특하고 맛있는 거 같아. 중화비빔면. 중국집이 엄청 많아 이 동네. 왜 그러지? 다른 데 비해서 모르겠어. 중국집 많아. 옛날 엄청 뭐 차이나타운처럼 파주들이 많았나?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한국과 있다면. 근데 아까 기사 봤는데 KT가 고쳐졌는데 뭘로 결론났다? 두 배가 더 빨라졌대요. 뭐? 두 배가 더 빨라졌다는 거. 추작 부리는 거 아니야? 진짜. 누구 의견? 생각도 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해서 그랬어요. 진짜. 아, 진짜? 두 배면 진짜 다른
나 근데 지금 인터넷 속도 지금도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엄청 빠르지. 지금도 응. 빠른데 더 빨라졌대요. 여기서 더 빨라지면 뭐 차이가 그런 건가? 뭐 다운받을 때 이런 건가? 네, 다운받을 때. 근데 이제 점점 뭐 다운받을 일이 없잖아. 맞아요. 응. 다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보지. 어. 맞아. 들어가서 다 바로 부를 수 있는데 굳이 다운받을 때. 맞아, 맞아, 맞아. 걔네가 쓴 건가? 근데 나는 5G가 더 불편하더라. 잘 끊기던데? 어, 5G는 좀 끊기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속도가 더 빨라지면 방송 딜레이도 줄어든다고요. 6G 얘기가 나오네. 응? 5G니까 6G? 6G? 그걸 안 꺼졌어요. 술병 걸려서 잘 못 먹어요. 6G는 무슨 5G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니까 5G 먼저 해달라고 6G를 먹는 거야. 이렇게? 와.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유난히 빠른 거잖아, 그치? 응. 아니 나는 지금 2년째 5G 요금제 내고 있거든? 응. 근데 핸드폰은 정작 LTE 모드야. 저도요. 그래, 맞아. 저도요. 5G 모드 해제해놨어. 그럼 계속 끊기니까. 특히 이동하고 이럴 때. 맞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5G 쓸데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요금은 5G 요금은 내는데. 응. 맞아, 시청자들도 다 인정인정인 거잖아. 응. 이게 뭐야. 왜 5G 요금제를 받냐고. 요금제 비싼데, 그거. 차라리 요금제를 해놓고, 5G를 쓴 만큼 내게 하던가. 맞지, 그게 맞지. 맞아. 돈만 사기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남도 5G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동할 때 막 이럴 때 있잖아, 중간중간마다. 많죠. 많죠. 한 번씩 끊자.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고요? 막골판이야. 5G를 모르겠어. 그냥 LTE 요금제로 쓰는 거야? 달걀 다 먹을 사람 있냐? 에? 달걀 다 먹을 사람 있어? 저 괜찮습니다. 나 더 먹니? 나 더 먹으래. 사장님, 후라이 두 개만 더 주세요. 네. 오. 와, 여기 후라이 맛있다. 찌개 짐가루에 밥을 비벼 먹으면 또. 이건 원래 김가루 빡 뿌려가지고. 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확실히 그건 있잖아 얘들아. 술 먹으면 네. 뒤척거리진 않고 바로 뻗지 않아? 술 먹거나 살 때야? 저도 바로 뻗었어요. 그치? 난 술 안 먹으면 그게 제일 싫더라. 맞아 맞아. 계속 누워서 깜빡깜빡 이러고. 아. 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뻗어서 바로. 내일 나 백신이 나서 오늘은 술 먹으면 안 돼. 2차요? 응. 그거 진짜 아픈데. 그래? 1차 맞고 아팠어? 아니. 너 아팠어? 나 1차 맞고 안 아팠었는데 2차 맞고 아팠어. 나는 1차 맞고 엄청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온몸을 누구한테 진짜 두둑이 맞은 것처럼. 어. 그래서 아팠는데 2차 때 하나도 안 아팠어. 어, 근데 대신에 잠이 엄청 많이 왔어. 어. 나 저기 세이랑 다음날 합방 있는데. 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이틀째부터 엄청 아파요. 아니 그것도 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케바케니까. 왜냐면 내가 금요일에 포커 공방을 나가는데 네. 이 정도 실력으로 나가서는 개발일 것 같아서. 세이가 존나 잘한다며. 세이한테 한번 정석을 배우고. 세이가 그쪽으로는 또 기가 막히죠. 상금 받으면 세이도 좀 놀아주고. 나오는 애들이 졸라 다 포커 좀 잘하네. 세이가 그쪽으로는 빠삭해가지고. 근데 너 숙취 때문에 힘들 텐데 리액션 잘한다. 진짜 이거 프로야. 나 먹는 거 지금 흥분해가지고. 노인 아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아빠님이 만 518번째로 순천 가족여행. 순천은 갈 때 많죠. 뭐 허준 찍었던 나가늠성 아니면은 세계 국제 정원 박람회 아니면은 많아요. 거기 또 갈대밭 아니면 뭐 송광사 아니면 뭐 서남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동네잖아. 고향이야. 아 진짜요? 순천이 고향이세요? 근데 그 뭐지? 여수 저번에 우리 안 웃을 때 갔었는데 여수. 여수도 너무 좋던데? 좋아.
여수 예쁘지. 바다도 이쁘고. 산 그림 같아. 어. 나도 여수는 섬 많이 들어가봤는데. 아니요? 예쁜데 많아. 예, 불이 꺼졌네. 제가 불 받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이 쫙 터져나와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 후라이도 그때그때 해주시나 봐. 따뜻해. 제가 시킬까요?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 근데 야름이 너무 못 먹네. 이거는. 오, 오, 오. 그러니까 이건데. 맞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 소세지 넣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 아까? 아, 김치찌개? 응. 막 그런 걸 수도 있어. 약간 찌개의 그 맛이 소스, 그 햄에 이제 스며들어 버리면은 부대찌개랑 뭐 하다느냐 막 그런. 어, 아니 아까 절대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모든 사리로 딱 시키더라고. 먹고 싶네라 먹는 거지. 여름이 속이 진짜 계속 안 좋나 보다. 그러니까. 많이 못 먹나. 너 운전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 아, 어. 가다가 졸리면 멈춰. 어. 일찍 출발하는 거니까. 응. 나 운전 잘해, 오빠. 나 하남 7시까지만 가면 돼. 진짜? 우리 그전 얼마? 3시간 반밖에 안 찍히던데? 아, 그래? 응. 하남은 더 하긴 가까우니까. 응. 그리고 이 강, 뭐야, 그 뭐지? 이 강릉 쪽으로, 아닌데? 뭐지? 무슨 고속도로가 하나 건데? 올 때 보니까? 하남과 두 개만 쭉 그냥 길지만 하더라. 어차피 강원도 쪽으로 해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어. 아니 아니야. 7시야, 7시. 7시. 하남 하이마트? 응. 하이마트가 아니고 홈플러스더라고. 홈플러스. 고민해. 어머님이 하는 거니까. 어제는 이마트였다가 하이마트 됐다가 홈플러스 됐는데. 헐, 저 미호님한테 5시라고 했는데. 아니, 니네는 뭔데 이렇게 나대? 내가 7시라는데? 그리고 아, 미호한테 내가 카톡으로 우리 집으로 6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어? 아, 왜 이게, 어? 미쳤네. 6시까지 미호가 우리 집으로 오면은 빙첸이 카니발 태워서 하남으로 올 거예요. 딱 맞잖아. 하남에서 딱 만나서 현대차 하고. 맞자. 이렇게 마시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 근데 다들 점심 안 드시고 방송 보시나 봐. 먹으면 보시. 아니 한때 진유다가 창원 살, 아니 저기 해남 살지 않았나 맞지? 누구? 진유다 향이. 맞아. 왜 살았을까? 해남에 뭐가 있어서? 연고가 뭐 있었나? 아니 없었어. 그래서 뭐. 되게 할 거 없다고 빨리 이사 갔어. 그럼 왜 그럼 해남으로 갔을까? 서울도 아니고. 거기가 집이 깨끗하고 막 이런. 깨끗한 새 집들이 많았을걸? 거기 새 빌라 많은 쪽에 살던데? 살았던데? 맞아, 그 당시에 전세가 엄청 쌌어. 맞아, 집 많이 올랐지.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아, 부동산 불패요. 아니 역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내린 지역이 있나? 몇 년 전에 비해?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5년 전에 비해? 아니면 무조건 전국적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르나? 없어요? 자, 그럼 무조건 집은 사놔야 되나? 그래야지.
맞아, 파주. 우리 아빠 파주에 있는데 파주가 3배 올랐다고? 거기 엄청 올랐대. 아니 파주가 올라? 맞아, 파주 엄청 올랐어. 미래 이런 데도 엄청 올랐죠. 미래? 미래 하면 엄청 비싸. 미사 지하철 있어요 지금. 작년 8월에 개통했어. 5호선. 9호선? 5호선? 5호선이 한양까지가? 응. 와. 그래서 근데 9호선도 들어오나 보던데? 공사하던데? 뭐. 와, 진짜 아주 그냥. 사람이 난리야. 하남이 미래에 미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구조는 잘 모르겠다. 경기도 하남이잖아. 어어. 어. 근처에 동네 뭐 있어? 성남? 아니. 근처에... 성남이랑 멀어. 잠. 뭐랑 가까워? 근처에 있는 시. 남양주? 어어. 어. 남양주랑 가까워. 남양주랑 가까워. 아, 천호도 가까워요. 송파. 아, 그쪽 강동이랑. 그럼 너. 남양주 뭐 하도읍 이런 거 들어봤어? 응. 아. 할머니 단독. 아. 아유, 가지고 너무 싸구려라 그런지 두 번 입었는데 부풀기가 이렇게 심하네. 와, 너 진짜 잘 먹는다. 나 너무까지 먹는 거야. 진짜 미쳤어. 너 진짜 잘 먹는다. 나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내가 요즘에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한때 식욕이 없었거든. 응. 진짜 믿기지 않겠지? 응. 어. 전혀. 난 이상형 중에 잘 먹는 남자도 포함이야. 오. 앞에 있잖아. 난 잘은 못 먹어. 아, 나 소식가요, 소식가. 은근 잘 못 먹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열심히 아주 잘 먹고 있다고. 나 특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먹어. 소식. 갑자기 소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제부터 주현이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는 최군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잘 생각해보아라. 나 그거 다시 보기 또 봤어. 너무 재밌어. 잘 생각해보아라. 네 안에 있다. 이거 말리더라고요. 어. 오빠가 자꾸 이러지. 그거 봐, 맞잖아. 진짜 웃겼어. 그거 다시 보기 봐봐. 나 진짜 너무 웃겼어. 아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났다 했잖아. 진짜 계속 봤어. 친구가 팬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있다고. 아, 진짜. 잘 먹겠어. 쿤체이 존버. 아까 누가 쿤체이 존버 올렸는데. 하재 인생인가? 와. 아, 쿤체이 존버를 울진에 와서 들어버리네. 잘 먹을게. 나도 그 조합 좋은 게. 채희 언니 암에서 나왔을 때 최근 오빠가 옆에서 행위예술 해줬어. 아 진짜? 어, 어, 어. 와, 그 정도면 진짜 그래 찐사랑이지. 아닌 척 그런 사랑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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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가지. 그런 사랑이지. 그래. 그런 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채희 언니가 예뻐. 아니 약간 성격이 너무 시원해. 맞아. 성격이 진짜 말도 안 돼. 주영아 좀 조용히 해. 아 그래. 발성이 좋아서. 되게 싫어한다. 발성이 좋아서. 아니 아니야. 잘했어. 쿤 주인도 나쁘지 않지. 그러면 쿤룸이? 어 이렇게 이쁘다. 아니, 왜냐면 뽀뽀하면은 갈 때까지 다 했어. 근데 아무런 짤이 안 나오는 거면은 그 욕구 만질. 맞아. 뽀뽀까지 했는데 아무런 짤이 없는 거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물 한번 먹어봐. 뭔가 내려가. 네. 원래 먹방 하시는 분들이 한삼 먹으면 리셋된다 하잖아. 딱 내려가면서 나 방금 느꼈어. 너 먹방해. 너 먹방 해야겠다. 너 먹방 봐? 나 먹방 보지. 누구 봐? 먹방? 난 진짜 웅이님 엄청 팬이야. 아 진짜? 그래서 유튜브 알람 설정해놓고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는 그 재미. 조회수 없음이. 아 그거 약간 좀 카타르시스 있어. 맞아. 내가 1위였을 때. 얘 저희들이 동갑이에요. 어, 희밥님이랑 친하지? 근데 희밥이, 그치, 희밥? 희밥이 맨날 밥 먹이느라고 내가 힘들었지.
예전에 추석 때 그 누가 더 많이 먹어? 히밥이 많이 먹어? 웅이가 많이 먹어? 누구 중에? 웅이가 히밥. 히밥이야. 왜가 더 많이 먹어? 히밥이는요. 제 소름 돋았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석 때 방송을 했어요. 같이 2시부터. 2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5시까지 먹었다요? 3시간? 3시간에 뭐 먹적해는 원래 그 정도 먹잖아요. 먹었는데 저희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애가 저녁 7시가 돼도 안 끝나요. 8시가 돼도 안 끝나고 9시가 돼도 안 끝나고 배달이 계속 와요. 그러다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도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희바비가 갑자기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나 왜 그러지? 나 이거 백신 부작용인가 봐 하더니 결국에 새벽 2시까지 시켜 먹고 잤어요. 메뉴를 막 계속 시켜 먹어? 네, 10시간 동안 먹었다니까요. 저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방송 키고? 아니요. 방송도 안 키고? 네. 2시에서, 방송은 2시에서 5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새벽 2시까지 먹었어요. 아주 진짜 그거 있죠. 그 버리는 거, 플라스틱. 그게 두세 개 나왔어, 두세 개. 너무 무서웠어. 조선시대였으면 내가 봤을 때는. 걘 메타성 같았어. 아니면은 저기 외놈들한테 군량미 이제 먹일 용으로. 메타성. 걔 진짜 시대를 잘 타고 난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야, 야. 한 60년대에만 태어났어도, 야. 그리고 걔네 아버지가 이제 그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팀원 매니저님이 태우러 갔는데 그 딱 차에 타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드시면서 아우 이제 걔네 그만 먹어야 돼. 걔네 진짜 그러다 죽어. 걔 이제 진짜 몸 관리하고 그만 먹어야 돼 하는데 김밥 세 줄을 다 드셨대요. 아버지가? 김밥 세 줄을 다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희밥이 집을 갔었거든요, 제주도. 되게 깜짝 놀란 게 그 밖에서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숯불을 갖다가. 근데 되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더라요. 근데 옆에를 봤는데 고기가 이만큼이 쌓여있는 원래 대식가구나, 집안이? 집안이. 어머머머, 멋있다. 희밥이 어머니가 나 보고 맨 처음 한 말이 로미 씨 정말 내가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나도 밥 해주기 싫은데 맨날 밥 해주고 나도 싫은데 그거 같이 살았었어? 아니 걔가 맨날 왔었어요. 걔가 와가지고 맨날 이거 음식 해주고 이러다가 너랑 지금 핫세랑 부쩡 야 아니야 아니 나 좀 이따 핫세 만나. 진짜요? 응 핫세 집들이 선물 사주러 가는 거야. 그게 하남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남은 플러스에서. 왜냐면은 세 명 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셋 다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하는데 그럴 바에 모여? 사줄게. 물리는 집이에요? 핫세, 이채이, 구미호. 한꺼번에 모이는구나. 저요? 저 어제 많이 먹었어. 근데 나는 왜 똑같은 얘기랑 똑같이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한 걸 기억 못해. 진짜? 나는 왜 지금 처음 하는 척 해야 되나 하고 많이 먹었어. 이랬는데? 많이 먹었어. 그래 건조기가 요즘 필수템이야. 건조기 근데 건조기 핫센이 있어. 건조기가 뭐 세탁기 건조기? 네 핫센이 있어요. 야 그거 있으니까 그걸 안 해도 되더라. 빨래 한 다음에 보통 널잖아. 네. 말린다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한 지 꽤 오래됐어. 건조기가 있어서. 그래, 건조기 엄청 편해. 근데 제가 없네요, 선배님. 너무 그래, 같이 따라갔다. 없는 것도 괜찮아. 선배님이 혼자 살면 없어. 선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그게 되게 1인용 그런 것도 있던데? 1인용? 대박. 1인용. 아니, 왜 이러나? 왜? 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니네? 너 담배 피우러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앉아있어, 안 돼. 피고 와. 아니야. 아니, 대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진해가. 형이 내가 사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아니 여기 맛집이 졸라 많다 형들. 다 맛있네. 김치찌개도 맛있고 이 앞에 갈비집도 맛있을 것 같고. 아니 동네가 저 원조. 야 여기 맛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잘했어. 잘 먹었다. 저기 뒤에 갈비집도 맛있어 보이고 저기 뒤에 원조식당 저기 동경수산. 오빠 내 신발 이쁘지? 그래 나이키 뭐냐? 원이냐? 이거 덩크 이쁘다. 조단 원 아니야 그거? 몰라 덩크 로우. 이거 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쁘다. 야루미 신발도 구하기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것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푸신푸신한 없는 게 되게 불편한 게 이거 찾기 진짜 힘들어. 니네 마스크 왜 커플이야?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자. 없었어요. 소외감 느끼네. 소외감 느끼 오빠? 아니야. 아 좋다 울진. 아우 내 날씨가 날씨가 미쳤어요. 야름이 키 몇이야? 154야. 어 주영이는? 157. 아니잖아 딱 봐도 제가 더 크지 않아요? 뭔 소리야. 야 누나 야! 시선이 너가 아래가 있는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너 파치발 들었지? 야 너 이거 덩크 너 이거 그거잖아. 굵잖아. 난 이거 얇고. 야 엄청 닦았네. 야 누가 더 커. 진짜 도토리 키즈키. 야 이렇게 똑같다고? 잠시만 나 키 키웠나?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작아 보여? 감각이라 그래. 이렇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광각 풀어줄까? 어. 왜 이렇게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래 광각 때문이야. 광각 안 하면 우리 원래 키대로 갈 거야. 광각 풀어줄게. 초등학생들 같아. 그래 광각이라 그렇지. 동해바다뷰님이 불어폭산 176기를 선물했습니다. 최우님 조심히 올라가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야 이분 그 호텔. 네 그래. 맞아요. 아까 사람 통큰 뱅가 있고. 어 형님 그 청소했습니다. 분리수거도 했어요. 혹시나도. 더 찾아봤는데? 그리고 그 예 혹시 다른 그 숙주스객들 시끄러울까봐 저희 진짜 최대한 어제 저 우리 최대한 술 먹방 했지. 저희 ASMR로 했습니다. 그게 맞아. 최대한 술 먹방인데 최소한. 그러니까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자. 동해바다뷰님이 별풍선 179개를 선물했습니다. 헐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 다음에 또 오면은 재고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다음에 제공해 주신대요. 그냥 해 주신대요. 저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여기 형님 호텔에서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휴 마스크. 적자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했대. 그러면 그 대리기사님은 적자 집에 델다 주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지? 아 형님 무슨 무료 제공이에요. 네. 얼마나 나왔을까? 35만원 나왔다고 그러더라. 어? 대립이 35만원? 시청자들이 그랬어요. 방송 치고 갔어? 모르겠어요. 방송 치고 갔나? 와. 와, 대단하다. 35만원 나왔네. 그냥 택시 타고 간 거네. 와, 택시가 그 정도 나오네. 35만원. 와, 대박이다. 아, 방송 치고 갔구나. 미쳤다. 근데 덕자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집에 가서 푹 자고 네. 좋은 컨디션에 오늘 방송하는 맞아, 거를 맞아. 그렇게 어제 그 얘기 한다. 그치. 그냥 그리는 게 있다. 강아지들? 맞아 강아지들. 나 강아지들 몇 마리 키워? 개? 두 마리. 아 세 마리. 아 진짜? 근데 밤 되니까 진짜 너무 깜깜해지더라고.
그치. 아무것도 다 사방이야? 사방 많아요. 승희야, 아이고. 어, 여기 온천도 있네. 심원 온천. 어, 어제 무슨 온천이야? 덕구 온천. 나 덕구 온천이 또 되게 좋다대. 응, 엄청 그게 무슨 산에서 나는데요 온천이. 그래? 예. 네. 그래서 유명하다던데. 아이고. 네. 그렇지. 저 그래서 지금 막 그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왜? 싸우고 있어요. 놔두고. 아, 예. 내가 처리했다. 아, 빨리 저기 널어놓은 거 봐. 너무 내려. 약간 그거. 언니, 근데 저걸 믿고 걸어놓은 거잖아. 그니까. 와. 안 훔쳐갈 거 알고. 너무 약간 그림 같아. 재밌어. 18,000원이야. 나는 그냥 좀 쉬다가 천천히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쉬다가? 저요? 뭐 모텔 가서 대실을 해서 진짜. 그래 그래. 진짜 지금 못 끊고. 아 그래 그래. 진짜? 아까 밥 먹을 때도 아예 못 먹더라고. 네, 아예 안 들어가지더라고. 그 형님, 동해 형님 대실 한 번만 해주세요. 야루미. 아닌데 아닌데. 그래 거기가 깨끗하고 좋잖아. 아, 좀 자고 와. 그게 어. 맞아. 어, 울렁거려서 얘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차 타면 또 중간에 내리고. 저 계속 토할 것 같아. 어. 어. 버스 시간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그, 아니, 한번 가보게요. 그거 뭐지? 아니면은, 강릉까지 가서 KTX 타고 서울로 와도 돼. 그래도 그래도 돼. 어. 근데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시간대를 한번 확보해. 여기서 강릉 가는. 아니, 근데 술을 되게 많이 못 먹네, 야로미. 아니, 제가 어제요, 회식 때 엄청 소주로 계속 달렸어요. 맞아. 아, 맞아? 그, 케빈 선생님한테 적자가 갑자기, 사장님! 막 달라 그러고, 그 다음 실세가 누구세요? 하더니 갑자기 어떤 분한테 가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과장님! 난리 나셨어, 한 명씩 다. 그 다음 실세가 누구세요? 그거 다 받아먹다가 몇 잔 몇 잔이지. 그래. 앞에 있는 분들이랑 계속 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먹어. 근데 지금 세일 시간에 빨간 세일 파란 세일. 아, 진짜 웃기는 회식 자리 진짜 너무 웃겼어. 이런 데 앉아있으면 진짜 좋은데. 전단이야. 여기 무단 투기단속 촬영중. 와, 이게 국토 동해안 자전거길이구나. 국토 종주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고성까지 가는 거. 난 못해. 나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 난 그런 거 같아. 전기 자전거면 할 만한데. 아, 전기 자전거. 그러게, 어떻게 딱 하나면이야? 네, 운명이 없네요. 그러게. 나 반응이 되게 좋아. 반응이 힘들어.
여러 번 그럴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금융인 최고인이 누구야? 오, 최고 선배님. 또 저런 걸 했대? 아, 전해야 되네. 어디 가셨나 보다. 정선입니다. 네, 지금 대실 되나요? 아, 되실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지가 봐요. 네? 자고 봐요. 뭐 어떡하냐, 그러면. 저요? 당연히, 제가 아까 여기 다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뭐지? 오늘 또 없다 그랬었는데. 방이? 그 방 있나요? 네. 한 명인데요. 한 명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출장 그걸로 다 차버려가지고. 너 그냥 내가 계속 들려줄게. 아니. 그게 아니야, 주영.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를 아예 못하는 느낌이야, 지금. 아니면은. 너 짐은 어딨냐? 원래 저기 물어보자. 그래. 네가 해라. 정말 애도 아니야. 뺄 거예요. 아, 예. 네. 가십시오. 그래, 유미야. 예, 네,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또 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것도. 그래, 오히려 얘한테 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어. 자, 화남시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보조배터리 있으세요? 그거 꽂아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금 야무진 거? 아, 이런 선곡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 작업하셔야 돼서 차 빼줘야 되니까 빼고 나서 선곡 깨려볼게요. 홈플러스 확실해? 응, 나 주소 알려줄게. 뭐 빼라고 나 쳐다보시는 거구나. 훈 검은색 별 추천 알림이 별풍선 90개를 선물했습니다.
푼 검은색 별 중순알님이 152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팬가 좀 더 올려놔야겠다. 아, 야롱 여기 있네. 그래서 너 핸드폰 뭐야? 갤럭시. 쿤바나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쿤바나수님이 153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제 저기 바닥에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엽네. 그럼 터미널이 떨궈주고 하면 되지. 아 그럴까? 타라 할까? 타봐. 야 루미야, 야 루마, 터미널이 떨궈줄게 그러면. 어. 터미널이 떨궈줄게. 터미널까지 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어차피 그래. 어 반대쪽으로 타. 반대. 야 여기 좁다. 반대로 반대로 탈래. 반대로. 어 정말. 그러네. 어디 터미널을 놓쳐야 되지? 여기가 터미널 뭐 이것저것 많던데? 어 어디 울진 버스 터미널 그냥 울진 종합 버스 터미널 이건가? 그럼 거기 그렇지. 그래 거기 근처는 뭐 모텔도 많으니까. 20분은 참아라. 네. 가방 벗고. 네. 어 벨트 하고. 네. 주황색 나 내가 주황색 텐데. 보쌈하라고? 어제 보쌈 먹긴 했어. 터미널. 아니 무슨 터미널 맞지? 아니 근데 갑니다. 궁금한 게 여러분들 하남은 좀 이따 7시에 이채희, 나, 구미호, 하세 이렇게 모이면 4명이잖아. 상관없죠? 거기에 만약에 우리 매니저까지 와서 5명이면 어? 그 접종자 방역수칙 상관없어. 맞으면 괜찮지. 상관없어. 8명까지 돼. 아 그래? 이제 많이 늘었다. 진짜 어색하다. 뭔가 그 4명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 체크해야지 이제. 늘어서 좀 다행이다. 너 택시 안 잡혀서 보고 있었어? 아니 갑자기 이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가 않대. 그래 뭐 뭔가 이게 뭐지? 뭐 이게 아니 이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있었어. 그 와중에 얼굴 좀 탄 듯 어제 그 밖에서 탔어 탔어. 다들 탔더라 어제 회식할 때 보니까. 까뭇까뭇 하더라. 나 뺏어 있어서. 까뭇까뭇 하더라 나도. 이 아버지가 사준 차라고? 어 아빠 사줬어. 아버지는 못 타고 다니지. 아빠는 벤츠 CLS450인가? 아니 너네 집안은 왜 뭐, 뭔데 잘 사는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뭔 말이야? 뭐라고? 니네 집안은 뭔데 잘 사는데? 다시 한 번. 뭔데 잘 사냐고? 아빠가 정육점 하셔. 네, 정육점인데 뭐 어떻게 벤츠를 두 대씩 이렇게 하냐? 뭐 엄청 잘 되나 보다. 응? 아빠가? 아빠 지금은. 조심조심. 와 시골은 역시 무지성 무단맹단. 그래. 와 여러분들 뭔지 알지? 시골은 영감님들 할머님들 그냥 좌우 안 봐. 횡단보도 필요 없어. 그냥 갈 길 가셔. 맞아. 어. 진짜 희한하게 앞만 보셔 그냥. 너무 위험해. 와 육수저야 미쳤네. 정육점을 크게 하시니? 어 아니 작게 하는데 지금은 정육점도 그냥 넘겼어. 아빠 쉬고 계셔. 골프 여행 다니시면서. 골프 여행을 다니신다고? 어. 정육점 몇 년 하셨어? 평생 하셨지. 아, 그 어, 어. 나 아기 때부터. 신기하네. 30년 넘게 했지 정육점. 너는 골프 안 하냐? 어 나는 아빠가 나 같은 성격인 애들은 골프하면 안 된다고. 왜? 아 몰라 끈기가 없대. 그치 약간 인내. 어 인내가
근데 아빠 이번에 하남에 오셔가지고 스크린 골프장 차리려고 생각 중이거든? 와, 그래?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배워야지. 골프 연습장이랬나? 아, 역시 외제차는 승차감이 좋아. 쨍하네. 근데 여기 되게 방지턱이 많다. 맞아. 이 동네 방지턱 엄청 많다. 어, 그때 나 밤에 오는데도 계속 덜컹거리는 거 혼자서. 어, 여기 다 너무 예뻐. 뭐야. 어,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예쁘지? 오빠 되게 그 관광 모드 좋아한다. 아, 아직 안 했는데. 아. 이제야. 나 여기서 버스 타고 올라왔었는데. 아, 그 버스 타고 가봤어, 오빠도? 버스 타고 서울 와봤지, 그때 왔을 때. 아, 진짜? 응, 여기서 방금 왼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 서울 가는 버스가 하나 있어. 오래 걸리지 않아? 어, 오래 걸려봤자 뭐 4, 5시간이 먹는 거지. 만숙이랑 어디서 밥 먹었었는데 어 여기로 가다 보면은 짬뽕집 하나 있어. 어떤 짬뽕? 아 여기 다 중국집이야. 해안가 짬뽕집 와. 있는데 거기서 해장 야무지게 했었지. 와 이 옆에 건 뭘까? 코스모스인가? 응.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그러니까. 와 바다하고 있고 코스모스 미쳤다. 안전거리 하고. 알았어. 엄마. 아, 나 되게 좀 안 좋아해. 어. 앞차와에 다 와가지고 브레이크 하는 건데. 아니야. 나 잘하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니. 아, 진짜. 미리미리 좀. 알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오빠 앞에 음료수도 막 갈배도 있고 해. 오빠 좋아한다며. 허케 거시기도 있어. 여러분 이게 운전이라는 건 늘 방어 운전으로 해야 돼. 왜냐면 앞차도 그렇지만 앞차가 굉장히 급정거를 했었거든. 그럼 바로 앞차가 또 급정거를 하면은 위험하다. 근데 우리 아빠가 나 옆에 타면 진짜 잔소리 많이 하거든. 방금 약간 아빠인 줄 알았어. 아이고 이런 거. 근데 저 꽃게 먹자 진짜. 어떻게 받아야 돼? 깜짝이야. 아빠. 나 진짜 최근 아빠로 저장돼 있잖아. 저 어제 말했잖아. 6년간 바뀐 적이 없어 이름이. 오 영덕 이쪽인가 봐. 영덕도 대게가 유명하냐, 그치? 맞아. 여기가 영덕이야? 아 여기 울진 뭐 영덕 가까운데. 오 다 이쪽 대게. 야 근데 고속도로 타는데? 아니야 몰라. 이렇게 가래 터미널. 아 터미널. 어 터미널이 좀 거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작은 터미널들이 있는데 울진 봉화버스 터미널은 살짝 좀 멀더라. 아 뭐 약간 왼쪽에 백미러. 아 오빠 잠깐만 왼쪽에 백미러 뭐라고 한 거야? 어. 아 진짜. 이게 또 이렇게 차선 합쳐질 때는. 네. 늘. 오빠 나 면허 따고 운전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안 쉬고 운전 계속했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해. 자만함 때문에. 오, 예. 안전거리 엄청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그 가는 내내 이렇게 아니 나 이제 잘 거야. 아, 잔다고? 어 자야지. 운전 집중하도록. 아쿠아리움 있네 여기. 아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3일은 시골에 있어야 되나봐. 왜요? 너무 좋아. 한번 오면은 가기가 싫어. 아 그냥 풀떼기가 좋아. 근데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풀떼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주영아 네 차 흡연차지? 오케이 좀 이따 한 대 피자. 아니지 나는 흡연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 SOS 이거는. 이거 어디서든 이제 그 벤츠 본사에 내가 등록돼 있어.
무슨 위험한 상황에 누르면은 이제 GPS 잡히는. 오,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네. 저 미국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총등 강도가 오면은 문 잠근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And we take the way in the animal world. Yes, sir. What's your name? Monica. Monica. 시동 켜달라 그러잖아. 면허증 없는데. 요즘 차 다 있어. 아, 미국 영화 보면 그거 나오는데. 그러면 모니카가 원격으로 시동 걸어주거든.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화만 엄청 보네, 진짜. 아, 현대 기아도 있다고요? 있어, 요즘에. 오호. 이거 또 처음 알았어. 너 차 있어? 전 없습니다. 면허도 없습니다. 야이, 씨. 선생님도 없는 거 아니야? 야이, 씨. 나랑은 너랑 다르지, 씨. 왜요? 너는 너 스스로를 지켜야지. 맞죠. 시간이 없었어? 네? 시간이 없었어? 아니요, 그냥 무서워요. 아. 차가 무서워요. 오.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런 거. 전 사고 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아니, 괜히 또 이런 애들이 면허 따가지고 운전하다가 또 말도 안 되는 막. 제가 진짜 그 야여사 소리 듣는 거예요. 야여사. 진짜. 진짜로. 근데 너 본명 뭐야? 나 김예림. 오, 아, 어제 얘기했다. 맞아, 맞아. 아니,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부딪힐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지. 무서워요. 너 비행기는 타냐? 비행기는 타요. 안 무섭냐? 네, 저 근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주넘넘 번지도 하고 다 했어요. 와. 근데 차만 무서워요. 어, 그럴 수 있지. 와, 진짜 활동적인 거 좋아한다. 아니, 다품받고의 지침이. 품받고. 스카이다이빙을 했어? 네, 스카이다이빙은 오히려 패러글라이딩보다 더 재밌어요. 어, 왜냐면 뒤에 남자가 저를 껴안고 같이 내리거든요.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달까? 남자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들을 필요 없죠. 어차피 돈 냈으니까. 돈 내고 하는 거 좋아하네. 아니, 근데 또 그런 데는 또 안 갑니다. 뭔 소리야? 어디 안 가? 스카이다이빙 돈 내고 했다며? 네, 스카이다이빙 돈 내고 했죠. 거의 70만 원이었는데. 뭐래? 네, 진짜? 스카이다이빙 비싸요. 와, 70만 원을 내야 돼? 되게 비싸요. 와. 촬영까지 하는 거면 비싸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같이 서울 가자. 야, 여기 터미널 왜 이렇게 생각보다 어디야? 이거 진짜 무슨 고속도로 타버리네. 아, 나 한 10만 원인 줄 알아. 70만 원이야. 엄청 와, 비싸요. 진짜 비싸다. 패러글라이딩이 10얼마고 엄청 비싸요. 하긴 근데 돈 내고 해야지. 잘 내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근데 그 목숨 포기각서도 있어요. 그래. 근데 나는 절대 안 해. 근데 선배님,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죽기 전에 바로 할게, 죽기 전에. 네, 죽기 바로 전에는 진짜 하셔야 돼. 너무 좋아요. 아, 좋았어? 요양병원에 있다. 너무 좋았어. 무서운 거보다 좋은 게 컸어? 근데 되게 무서워. 한 이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겠네 하는데 자꾸 더 올라가. 이 정도도 오케이. 더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가나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계속 올라가. 아, 나 번지점프는 해보고 싶은데. 아, 번지점프는 최악이야. 진짜? 어. 아니, 어렸을 때 20대 초반이었나? 아빠가 이거 하나 못해서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 거냐고 하면서 아빠가 진짜 좀 나를 되게 무섭게 강압적으로 아빠랑 같이 뛰는 거 했거든. 그래서 약간 그때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번지점프? 응. 아빠가 좀 되게 그거야. 날 강하게 키우지. 대단하시다. 옛날에 무한도전 줄넘기 거 있었는데 번지점프 찍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다음 촬영장 가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뛰어내리죠? 그래가지고 헐. 다 뛰어내렸죠. 나 그거 기억나는 거 같아. 교관이 엘리베이터 왜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 어떤 사람은 막 계단으로 내려가고. 와. 고소공 분주 있는 사람 진짜 아예 못하는데. 그치. 번지 점프는 기분이 안 좋다던데. 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줄 없는 번지 점프는 줄 없는 거 빡세다. 어우, 진짜 줄 없는 거가 아니야. 매달려 있다 톡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 그래서 어때? 그거 아, 둘 다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즐긴다는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건 진짜 그냥 살인자가 뒤에서 미는 느낌이에요. 너 왜 그렇게까지? 와, 그걸 왜 사지 사람들이? 난 정말 이해 안 가. 한계를 시험하는 건가?
절대 이해 못해. 와 근데 여기 되게 더 뭔가 진짜 시골이다. 다롬이 속 어때? 네? 속 괜찮아 지금? 아니요 울렁거려요. 아 그래 그래. 아, 참 보이는 거구나 너. 네. 그래 그래 빨리 해줘. 다 왔나 봐. 아직 동네가 거짓다. 터미널 근처에 원래 있잖아 숙박 이런 거. 많지. 덕구 온천이 여기네.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딘데? 어디 있어요? 몰라. 숲 봤는데 없어. 창문도 되게 부드럽게 열린다. 아니 뭐. 왜지 저런 달라. 여기네 덕구 온천. 어 진짜? 덕구 온천이라 돼 있어. 울진. 저기가 이제 모텔들 많고. 여기 어디 아니야? 여기 여기서 올라 들어가야 되잖아. 아 그래? 어, 봐봐 지금 너 이렇게 또 집중 안 하니까 또. 아 덕구 온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도 지금 자칫 잘못했으면 또 위험했어요. 위험해서 좀 지키리 두겠네. 아 그래도 이 사람. 여기 호텔도 많고. 많은데. 아 그러네. 이게 와 여기네 터미널 여기야. 나 여기서 일단 예매 한번 하고. 그래. 그게 맞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문 보고 내려. 차 알아.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네. 조심히 가.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이 가방도 자기 몸만한 걸 갖고. 이게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바 뭐냐? 나 할 줄 몰라. 이건가? 네. 왜? 주소. 잠깐만. 노래라도 틀까?